나 쉽게 말한 거 아니에요. 지금 심장이 막 엄청 요동치거든요. 아니요. 쉬워 보여요. 내가요? 나는 그냥 호우쌤이 힘들어 보여서 그런 건데. 내가 진짜 쉬워 보여요? 네. 나 호우쌤이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심각한지 자세히는 몰라요. 그냥 짐작만 할 뿐이지. 근데요, 호우쌤이 지금 얼마나 힘든진 몰라도 남의 진심 함부로 무시하지 마세요. 좀 무시한 건 아니고. 이래서 블라인드 채용이 의미가 없다는 거야. 기회를 주면 뭐해? 그 기회가 다 자기가 잘나선 줄 알고 못 들어보잖아. 장호우 때문에 더 이상 보조 출신은 안 뽑겠어요. 당연하지. 눈치도 지능이야. 시험만 잘 본다고 되겠어? 그러니까 친구는 있는지 몰라. 있어도 뭐 다 고졸의 유유상종 아니겠어요. 지들끼리 잘난 맛에 살겠지 뭐. 왜 고졸 무시하세요? 연하쌤? 왜 고졸 무시하시냐고요. 아니 문제점이 뭔지 지적해야지. 배울 만큼 배우신 분들이 이렇게 학벌 운운하면서 다 싸잡아 매도하시면 되겠어요? 아니 연하쌤이 왜... 저희 아빠도 고졸이거든요. 제가 조금 울컥해서요. 죄송합니다. 아무튼 그래도 호우쌤이 고졸인 게 문제는 아니잖아요. 능력도 있고 어? 소신도 있고. 근데 예, 뭐 제가 보기에도 장호우 선생이 소심해 보이긴 해요. 속이 좀 꼬인 것도 같고.